새벽 기도 이 본문을 제가 받고 약간 마음에 약간 패닉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예언서, 묵시록인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부분에는 그래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뒤부터 나오는 이 상징들이 나오는 이 본문들은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읽으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보면 상당히 무서운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또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징이다 보니까 조한 칼빈 같은 그 종교개혁자의 경우에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알려지기는 요한계시록은 칼빈 선생님도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밀접한 연결짓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공통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상황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상당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트라우마 같은 상황들도 벌어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소속됐던 나라가 망했던 그 후손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직접 봤고 그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이 다니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어가는 그 모든 환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그 벨사살 왕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다음 왕 오늘 보면 뒤에 보면 그 앞에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5장에 사실은 벨사살 왕이 몰락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처음 즉위하자마자 봤던 환상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의 아들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손자벌이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나보니두스인가 우스인가 하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예,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는데 자,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도 없고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수민족으로 그큰 제국에 있을 때 혼란스러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우리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고 그 신상들과 그 위력들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눈을 여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꿈꾸시잖아요. 사람은 동물도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밤에 일단 자면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꿈 속에 보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고 하는 개꿈들은 그냥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꿈꾸게 하는 거고 가끔
이제 상담에서는 이것을 큰 꿈이라고 부릅니다. Big dream. 큰 뭔가 의미 있는 꿈. 여성들은 보통 아이를 낳을 때 태몽. 아, 꼬고 아, 아들이구나. 또는 딸이구나. 뭐 등등 그런 꿈도 있고 참 신비로운 꿈들이 많아요. 많은데 종종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구약시대 특히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꿈을 통해서 피신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꿈에 또 찾아오셨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눈을 여셔서 다니엘만 위로할 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다니엘서나 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이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히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막 이빨도 쇠로 돼 있어서 아삭아삭 씹으면 다 부서지는 이런 큰 짐승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좌 위에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계시의 환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흥망성쇠 한자에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 많이 쓰잖아요. 흥망성쇠 제국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보이는 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 이스라엘 제국과 또 유다의 왕국은 비록 눈에 보이는 왕국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 벨사살 왕의 부왕으로 표현된 이 느부갓네살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때 보면 제국이 큰 제국이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서 야, 내 힘으로 이렇게 제국이 됐나 보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교만을 치셔서 갑자기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짐승같이 행동하면서 손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체에 막 손이 손톱 같은 게 짐승의 손톱 발톱처럼 돼서 쫓겨나 왕위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 왕위에 복귀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때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또 그 선대와 왕이었던 블레셋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이 벨사살이 교만하게도 유다 왕국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금은 그릇을 가져오느라 어디에다가 왕의 술자리에 왕후들과 귀빈들 쭉 있는 자리에 술잔으로 그걸 쓰다가 벽에 나타나는 어떤 손목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글자예요. 메네메네 우바르신 이 왕국이 수명이 다했다. 그 본문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을 제2인자로 세워놓고 그날 밤에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나타난 왕이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이 등극하면서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는 거죠. 한 제국이 그 큰 나라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지금 사시지만은 미국이 연방으로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이 어느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미국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대영제국 한때 해지는 곳이 없다라고 알려졌던 그 큰
여러 곳에 영국에 다 통치하여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많이 다 독립해서 대부분 대영 제국 연방을 조금 이루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 영국이 아니듯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게 보이고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의 국가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가 크게 보여도 그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나 세상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에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분,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이제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계시록에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나라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나라와 연결된 그 제국의 시민들은 그 시민권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 없습니다. 한국 시민. 근데 어느 나라의 시민권, 이거는 죽으면 없어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빼앗기기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 영원하신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전체를 압축하는 신학적인 고백을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열국의 왕들은 여기 바벨론도 그렇고 많은 왕들이 흥미롭게도 다 암살당해서 왕위가 빼앗깁니다. 느부갓네살도 암살당해서 죽고 또 나중에 보면 다리오 왕 벨사살도 마찬가지. 벨사살도 그날 밤에 암살당해서 죽는 그런 왕이고 심지어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코가 생명이 얼마 안 되면 결국 그 왕위는 무너지고 왕국도 무너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맨 마지막 과목으로 배우는 과목이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이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에스카톤이란 말은 끝이란 뜻도 있는데 목적, 목표, 마지막 종착지예요.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역사관이 뭔가면 우리 세상 나라가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흥망성쇠도 있고 개인의 생사복들이 거기에 이야기가 써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지 보이는 나라에 목숨 걸면 다 망한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뭐 짐승이 몇 마리냐 또는 거기에 뭐 뿔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짐승들이 반복되고 하지만은 그 짐승보다 훨씬 큰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아,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새벽 나오셔서 지금 기도와 또 이제 하시잖아요.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만약 광속으로 하나님께 광속 케이블로 막 간다고 합시다. 광속으로 가도 이 우주 끝에까지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끝까지 간다면 아마 10만 광년
20만 광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광속으로 가도 그 속 정보가 저쪽 우주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이나 걸릴 수도 있는 정말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말하자마자, 아니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것.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요. 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들으시고 아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 이게 왜 일어나지? 여러 가지 우리가 여전히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준비되고 있고 그 나라에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나라에 나의 자녀로 불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